아니요, 못해요. 아.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음이 그냥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곳을 모르는 사람, 또 길을 좀 잃어버린 사람, 내 머리가 멘탈이 좀온 사람, 나는 또 여기 말고 어디를 가야 되지? 딱 그런 마음. 아마 직장 문제로 마음이 되게 어수선하게 보여요. 네,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사주가 솔직히 누굴 가르치는 사주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다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주가 뭐 유치원 교사라든지 뭐 학교 어린이 유치원 교사하고 또뭐 초등학교 교사라든지 중학교 교사 뭐 고등학교 교사라든지 누굴 가르치는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잘 보신다. 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가 쪼이 들어와요, 심장에. 심장에. 내가 봤을 때참 열심히 살았다. 그냥 뭐 요즘에 부모의 힘도 많이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한 50%, 60%는 본인 스스로 여기까지 오지를 않았나? 또한 본인 노력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저는 보여요. 네, 진짜 제가 정말 고학생이어가지고 힘들게 공부해서 진짜 얻은 직장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 이 직장에서 뭐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은 선생님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다 누구나. 뭐 우리도 심지어 뭐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는데 뭐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네. 근데 막 여기가 막 우리가 공황장애 온다 그러죠. 네. 우울증 온다 그래야 되잖아요. 네. 딱그 시기야. 그래서 저런 마음으로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나? 좀 애들한테 좀 이끌려 다닌다 그래야 될까? 또 그리고 왜 학교만 가면 내가 이렇게 작아지지? 또 상사한테 좀 농락당한 느낌이라 그럴까? 딱 그런 기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될까? 아니면 나와야 될까? 이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네, 부사님, 저 진짜 용하십니다. 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의 진짜 정말 저를 막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히는 그 상사가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어렵게 들어갔고, 제가 이제 좀 직장은 탄탄하고 좋은데, 내가 진짜 이 사람 때문에 정말 그만둬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고, 보살님 말씀처럼 제가 학생들하고 너무 안 맞아서 너무 힘들기만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울증이 올것 같아요. 교사가 학생들하고 안 맞다. 네. 그건 조금 단어 표현이, 언어 표현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건방지게 오늘 선생님한테 한마디 한다고 보면은 또 선생님이 이기 전에 학생이 나를 따라줘야 되고 또 내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애들을 감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안 맞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직장 상사가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보살님. 제가 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진짜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할수 있어. 또 먹고는 살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남편이 돈을 못 벌어요. 남편이 직장이 변변찮아서 제가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때려치고 싶다가도 내가 그러면 나가서 또뭘할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그것 때문에 왔어요 내가 시킨 대로 할래요. 제가. 그럼요 보살님 제가 진짜 믿고 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뭐 여러분들이 뭐 네가 그런 것을 안 겪어봐서 뭐 몰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으라고 싶어요. 거기에. 있으라고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돈을 안 벌어서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또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걸 몰라서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내가 애들한테 그런 표현을 썼다고 좀 뭐라 그래 했지만, 저부터도 애들한테 그렇게 막, 좀 농락당한다 그러지, 또 윗사람한테 농락당한다 그래야지,
그랬을 때는 저부터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왜더 견디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 너무 고생해서, 공부한 게 너무 아깝고, 내가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눈물을 많이 흘린 게 보여요, 저한테. 근데 이제 여기서 그만둬버리면 내가 교직 생활을 퇴직을 한단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내가 다음에 학교를 들어갔을 때또 다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쉬운 시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 좋아라고 나와. 딱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일명. 내가 누구 좋아라고 내가 나와. 내가 너네들 뜻대로, 너네들이 그렇게 나한테 한다고 해서 내가 나갈 줄 아니? 나는 너네들 성격을 곤쳐놓을 거야. 너네들이 반듯하게 나는 곤쳐놓을 거야. 너네들이 나를 따라오게끔 나는 만들 거야. 그런 오기를 좀 가지시란 말을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주눅 들지 마시고. 그리고 상사한테, 너 언제까지 나한테 그렇게 한가 두고 보자. 상사란 이유 하나 가지고 부하 직원이라고 그렇게 다룰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당신한테만 그 상사가 그럴까? 다른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그걸 봐주라는 뜻은 아니야. 그러면 다른 선생님하고 분명히 의논할 수도 있단 말을 하는 거지. 그치? 나 이렇게 됐어. 그분한테 이렇게 됐어. 그러면 하나 말하게 되면 쭈루룩 말하게 될 거란 말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 혼자만 끙끙 앓고 있냐고. 모든 것을 얘 혼자만 지고 있냐고 말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 좋아라고 내가 나와. 난 보란 듯이 얼굴 이쁘잖아요. 딱 첫방 가세요. 딱 첫방 가시고 더 열심히 가르치세요. 선생님답게.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져서 물러난다. 그건 좀 아니라고 봐. 아니라고 봐. 지금부터 그 마음 없이, 그래, 나는 엄마 같은 선생님이 될 것이고, 너네들의 진짜 옳은 선생님이 될 것이다. 그 마음 딱 가지면은 나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 그래? 지금 너네 애들아, 너네들이 내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거다 하려. 그러나 내가 너네들을 얼마만큼 키우는지 훗날 보자. 그런 마음을 하면 애들이 정말 선생님 존경해서라도 따라오지 않을까? 조금 애들한테 시간 좀 주시고, 그러나 웃분한테는 시간 주라 말은 안 해요. 그런 버르장머리를 권쳐놔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 좋아라고 너 여기서 포기해. 딱이 뜻이에요. 이제 알겠죠? 응? 나는 그래서 당신한테 절대로 내가 고생했던 거, 허투루 돌리지 마시고, 조금 고생한 김에, 향후 내가 1년, 1년 2개월 좀 있으면 내가 좀 피해요. 그때 내가 웃으면 돌아올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막 숨도 못 쉬고, 막 토할 것 같고, 여기서 잠도 안올 거고, 학교 앞에 들어가면 덜덜덜덜덜덜 떨 것이고, 좀 그러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만두고 뭐 다른 학생을 가르치면 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겨내세요. 나는 이긴다고 봅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선생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 없는 분이라면 포기하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잘하자. 내가 조금 우리 용무TV에 무당 읽기 좀그 나오는 것을 좀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못한 일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자. 그런 지혜를 저한테 주십시오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무녀로서 당신을 본다면은 당신 잘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숨 쉬지 마시고요. 어깨 펴시고요.